자, 파리와 지단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20-2021 시즌, 이제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 2기 감독직에서 지단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타구단이랑 연결이 된 적도 없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물론, 거는 하나예요. 프랑스 대표팀. 네. 그러니까 링크 같은 것도 이제 뭐 꾸준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직은 아마 차기가 지단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울샤르가 경질되면서 그 스노볼이 지단의 클럽 감독 부임설까지 지금 이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파리와 지단이 안 이어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가끔 제가 그냥 내 사견이지만 난 당연히 연결될 거라고 본다라고 그랬을 때 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잊지도 않은 얘기하냐고. 근데 잊지도 않은 얘기긴 했지만 안 노리는 게 이상한 게 파리가 필요한 건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이야.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하면 지단이야. 그렇죠. 더군다나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파리의 수뇌부라면 당연히 노릴 수 있는 감독이고 최상의 매물인데다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나는 파리 생제르맹이 정말 음바페를 보내기 싫을 거라고 생각해. 네. 전력적인 부분 플러스 모양새가 안 좋아. 근데 음바페는 지금 가려고 그러잖아. 레알에 대한 관심을 그래. 아예 본인이 인터뷰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잖아. 그렇다면 지단을 데려와서 좀 잡아봐라. 아, 자국 대표팀의 레전드를. 좀 잡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남는 하나의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지단의 부임과 이런 어떤 재계약 그림이 그래도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 지금 파리 입장에서 그려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 그렇잖아.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그 벤제마가 레알 가는 데 있어서도 지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프랑스 선수들인데 지단 얘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적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선수가 맨유랑 첼시를 두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의 첼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전화를 해가지고 난 너가 맨유 가서 나의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영향받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본인이 첼시를 원하고 있다고 해도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바람 프랑스에서 레알 갈 때 전화 또 때렸대잖아. 그래. 그러면 아 예 그리고 가는 거야. 그냥. 네. 아 예.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발락과 아스날이 링크됐을 때 베켄바우가 얘기 한마디 했어요. 독일 선수라면 네. 딱 그러니까 아 예 그리고 바이에른 갔단 말이야. 아 그 그렇지. 네, 자국 레전드가 얘기하는 게 임팩트가 커. 맞아요.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음바페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면. 그래서 파리가 이제 그려보는 그림 자체가 이제 조금 더 네, 지단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네. 얘기고.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이 나오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 막 신빙성 있는 막 이런 게 아니면 왜냐하면 로이탄지가 아닌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르파리지행에서는 포체티노가 팀을 떠나면 파리 생제르맹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지단을 최우선 후보로 올릴 당연하지. 것이다. 이거는 저는 당연하죠. 충분히 될 수 있는 네. 그림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지단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리고 매우 관심이 있는 상태고 지단과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타리라는 이 기자인데 이제 골닷컴 아라비아 그리고 뭐 엘체링키토랑 콜라보도 하고 네. 이제 이런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좀 중동 쪽에 되게 정통한.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파리가 카타르 자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포체티노가 팀을 떠나는 시나리오는 지단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된다는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 형이 얘기했던 거 있죠. 그래. 파리가 지단하고 뭔가 얘기가 되고 확실시 돼야 그래야 포체티노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뺏기는 그림이 아니라 아 우리는 지단을 됐으니 너 나가. 그래, 이 그림이야 오히려. 그래 그렇게 의도를 한다는 거죠. 빠져. 우리 지단이야 새끼야. 이게 모양새가 좋다니까. 그리고 파리 입장에서 명문도 있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또 마르카의 호펠디, 호세 펠리스 디아스. 네. 파리 생제르맹의 라커룸에서는 지단이 팀에 부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지단의 이름은 선수들의 대화에서 거론이 됐을 거고 선수들 자체가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클럽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거 얘기했었죠. 파리는 그리고 축구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아니 막말로 메시 데려올 줄 알았냐고.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네, 네이마르 데려올 줄 알았냐고. 막 그 돈 주면서. 그 흔히 얘기하잖아. 걔가 거길 왜 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음바페도 난 레알 가는 줄 알았어. 그래 완전히 갈 줄 알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안 갔잖아. 그래서 와 저 오퍼를 안 보내는 거 보고서 아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본인들의 어떤 그 위상과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정말 엄청나게 공들여서 하고 있구나. 그 1년 동안에 어떻게든
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이 팀이 돈이 부족한 팀도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건 좀 있었죠. 와, 1년 뒤에 FA가 되는 선수한테 레알이 저렇게 배팅을 하는데 저걸 안 주면. 야, 이러면 이거는 돈보다는 진짜 실리, 명분. 그래. 이쪽. 실리가 아니지. 명분만이지. 대의명분. 대의명분이지. 그래. 대의명. 형 처리화 되고 있나? 네. 형 처리 어제 뭐 또 그 공과 뭐 그 얘기하다가 뭐 공과 실인가 얘기했더만. 예. 여튼. 예. 그래서 이런 대의명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선수들도 본인들이 이적을 한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라모스도 파리에 왔는데, 메시도 파리에 왔는데, 뭐, 뭔지다? 올 수도 있지. 아니, 더군다나 프랑스 사람인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댄 킬패트릭 같은 경우는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투엘을 경질하고 일주일 만에 포체티노를 데려왔다. 네. 만약에 지단이 파리 생제르맹 감독직에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 비슷한 시나리오를 다시 꾸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로마노. 이제 아무래도 이 마지막 두 명의 얘기가 좀 중요합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지단은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감독 후보군 중에 최고의 인물이다. 뭐 저는 이거는 반박할 최고죠. 그 없습니다. 하지만 레알을 떠난 뒤에 자 보세요. 가족과의 안정적인 생활에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서 모든 클럽의 감독직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단은 시즌 중도에 부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영상인가에서도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중도 부임에 대해서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지단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림을 훨씬 더 바라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어떤 감독도 그렇죠. 네, 저는 그리고 이 로마노가 하는 말이 딱 맞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가족. 네. 본인이 지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녀도 있을 거고 와이프도 있잖아요. 이 물론 이제 뭐 정말 유럽 최고의 클럽들의 감독들의 스케줄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옆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도자분들의 그런 스케줄이나 이런 걸 보면 바빠요. 아, 너무 정신없어. 가족들이랑 그렇게 시간 잘 못 보내. 뭘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있어요. 네. 근데 지도자들 시간이 없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유럽에서 뛴 뭐 정우영 선수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보다 훈련한 강도나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개인 훈련을 하고 그런다고. 근데 이제 감독의 경우는 전 얘기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정말 그러니까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가족 중요하고 그리고 시즌 중도에 이런 식으로 부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 제가 로이탄지 지단의 이름이 정기적으로 언급되고 있을지라도 파리 생제르맹 이 파리 생제르맹은 지단 혹은 다른 감독들과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제가 지단에 빙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단이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냥 가만히 일단 중도 부임 별로입니다. 지단 큰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존나 영리한 사람이에요. 판 완전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딱 해서 끝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언제나 있어왔던 사람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사람이야. 근데 그 챔피언이 되려면 본인의 능력 플러스 운대 플러스 영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도에 만약에 들어갔어. 본인이 원하는 스쿼드가 아닐 거야. 네. 아주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본인이 구성해놓은 스쿼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도에 부임을 했을 때 본인에게 들어오는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맨유에 부임할 가능성이 더더욱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지단은. 지단을 맨유가 데려오고 싶었다면 시즌 끝나고 그때 데려왔어요. 유로 끝나고. 솔살 자르고. 그래서 맨유 보드진이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라면 어떻게든 구워 삶았으면 지금보다는 가능성이 높았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새 판을 짜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적 시장부터 본인만 맞는 선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거기에 플러스 내년에 월드컵 끝나죠? 프랑스 대표팀 본인 들어가면 돼요. 지금 프랑스 대표팀 좋은 선수가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음바페가 전성기입니다. 지금 지단은 어느 리그에 들어가도 클럽 차원에서 들어가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쨌든 전무후무한 업적을 달성을 했고 챔스 3연패를 했잖아. 그리고 2기에 들어가서도 어쨌든 성과를 냈으니까 땄죠. 근데 오히려 그거 들어간 것도 나는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레알이니까 간 거예요. 레알이니까 간 거야. 레알이니까 간 거야. 딴 데였으면 안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봐봐 결과적으로는 나올 때 욕도 좀 들어먹었어. 리그 우승은 했지만 뭐 선수 기용 문제서부터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지단이 감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파리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리는 무조건 챔스입니다. 근데 딸 수 있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없잖아. 그런데 대표팀 수준은 또 얘기가 달라. 본인이 들어가서 유로나 월드컵 만약에 두 개 다 먹거나 둘 중에 하나 먹지 그러면 이 사람은 끝이야. 야, 나 은퇴한다. 그래도 누가 말해. 야, 뭐 할 거 다 했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단이 뭐 지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 명성이 필요합니까? 커리어와 명분만 그래. 있으면 돼. 그러면 클럽 차원에서 끝났다고. 뭐 어디 리그를 돌아다니면서 우승 타이틀을 모으고 그런 거 필요 없어.
리가 우승했죠. 챔스 3연패 했죠. 그럼 클럽 차원 끝. 나 다음은 대표팀이야. 내년에 기다리죠. 대상 다음 자리 지단 예약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대상 체제로 가겠죠. 예, 물론 이제 막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치면은 뭐 이제 급하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난 없어 보여요.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설령 프랑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유로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로 첫 번째 유로에서 지단이 성적을 못 내도 저는 월드컵까지는 무조건 갈 수 그래. 프랑스 대표팀 상황을 봐봐. 만약에 상황이 존나 안 좋아요. 난 그럼 파리 선택할 수 있다고 봐. 근데 봐봐라. 지금 프랑스 선수들 엄청 좋아요. 맞아요. 은바페, 카마빙가 이런 젊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와. 그럼 이때야. 이때 안 하지? 언제 이 원래 대표팀은 골짜기 세대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 선수단이 후루룩 빠져서 갑자기 되게 기근일 때가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지금 밸런스가 되게 좋죠. 지금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니까 지단은 그걸 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그림도 좋잖아요. 자국 대표팀의 레전드, 월드컵을 우승했고 유로를 우승했고 클럽에서 정말 좋은 커리어를 쌓고 온 이 정말 이 프랑스 축구계에서는 진짜 정점에 있는 그렇죠. 남자가 감독으로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어린 선수들 물론 이제 커리어를 좋은 선수들 많죠. 바람도 커리어 좋고 뭐 은바페도 좋지만 그 선수들한테 말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의 그런 설득력이나 그래. 이런 아우라가 사실 다른 감독들이 풍기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달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단이라면 안 가. 어디도 안 가. 그냥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대표팀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구판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보는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로마노나 로이탄지 쪽의 이야기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재밌습니다. 판이. 네, 아니 뭐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입장 보는 입장에선 재밌어. 맨유가 급해. 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 할지도 몰라. 다 어렵잖아. 캐릭이 좀 잘해줬으면 나는 생각을 할지도. 그러면 이제 맨유 팬들은 또 복장이 터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